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이정입니다. 정권교체 꼭 이뤄내겠습니다. 먼저 토론의 기본적인 예의와 준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두 분 다 분명하게 해주시고요. 저 MB 악법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 날치기 광장 광경을 마스크 쓰고 날치기 처리하셨죠. 특권상정 날치기의 책임은 당연히 여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박근혜 후보가 당을 이끌고 계신 건데 사실상. 그런데 벌써 집권도 안에서 날치기. 저는 이게 도대체 새로운 정치인가 의문이 많이 듭니다. 약속은 꼭 지킨다. 지킬 약속만 한다고 하셨는데 왜 약속을 하시고 벌써부터 안 지키시나 겁니까? 네,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셨어야지. 네, 권력형 비리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.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 측근 비리, 친인척 비리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생 권력형 비리, 장물로 월급 받고 지위 유지하면서 살아오신 박근혜 후보께서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저는 잘 믿기진 않습니다. 전두환 의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 줬다고, 스스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. 받았습니다. 당시 음마 아파트 30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? 이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? 박정희 유신 정권이 재벌한테서 받은 장물 아닙니까?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을 할 대선 것입니다. 전에 환원하십시오. 박근혜 후보가 물려받아서 28살 때 이사장을 하셨잖아요. 지금까지 친인척 비리 없었던 대통령 없었습니다. 이제 이런 일 되풀이하지 말아야죠. 새누리당 비리 굉장히 많은데 저지른 건 박근혜 후보 지지율 지키느라고 다 고래 자르게 하잖아요. 즉시 대통령직 사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실 의향 있습니까?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죠. 그래서 정말 고리를 끊으시라는 겁니다. 결심을 확고하게 하신다면 이제 지금 그렇게 박근혜 후보가 아무리 당을 잘 해보려고 하셨다는데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리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. 이때 필요한 건 이겁니다.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. 그렇게 해야 내가 희생해야 이 비리의 고리가 끊겨지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고 던지시라는 겁니다. 그게 역사에 대한 기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어떠십니까? 아버지도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닭깎이 마사오, 한국 이름 박정희, 해방되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는 4대 내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.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. 대대로 나라 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. 날치기 한 뒤에 애국가 부르면 용서됩니까? 뭐 무슨 염치로 헌법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취임선서할 수 있습니까? 개정안 대체 이걸 만드실 수 있을지, 못 만드시는 거 아닌지, 만드실 수 있을지, 못 만드시는 거 아닌지, 만드실 수 있을지, 못 만드시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. 지금 MB 정부가 지금 실패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유신 시대에 얽매이신 분께서 한반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는 너무나 자격이 이미 구시대, 유신 시대 사고가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닌가, 자격이 좀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.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.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.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. 예.